공부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하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정말 저도 뭐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득친이 될 것인가, 독친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철저하게 맞아요. 나의 지금의 선택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로 오늘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떻게 하면 득친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지 우리 윤세영 아나운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든지 막 관여하고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잘하는 분야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좀 북돋아줘야겠다. 잘 관찰해줘야겠다. 내가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아이 편히 돼야겠다. 되는 척하지 않고 돼야겠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 말씀.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힘은 부모님한테서 옵니다. 사실은 내가 왜 공부할까라고 했을 때 뭐 구체적인 목표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또 나를 이렇게 기대해 주시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공부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믿어주세요. 너무 성급하게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하면 언젠가는 자기 길을 찾아가고 그 힘은 바로 부모님한테 온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시는 얘기였었는데 제가 제 아들한테 정우야 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너 공부하는 게 더 쉬운 거랬더니 아빠 내가 일할 테니까 아빠가 맞아. 아이고 똑똑해라.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는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근데 득친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득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득도를 할 수 있는 이제 네 가지 방법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잖아요. 앞에만 보다 보면 방향을 잃어요. 그래서 멀리 보고 아이 이렇게 조망력을 키우시고 그리고 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부모님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또 조절할 수 있는 조절력도 키워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이 상상한 대로 커요.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상상을 하시고 믿어주시면 아이들이 잘 클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이 좋은 모습으로 실행을 해주시고 진짜로 믿어주시면 아이들이 잘 클 거예요. 저는 그 라디오에서 아빠의 육아일기를 한 6개월 정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흔 넘어서 아이가 생기니까 마냥 좋아서 그거를 이제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관찰하게 되고 그리고 책을 보게 되고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가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또 약간 그 약발이 떨어졌다고 하죠. 그게 이제 코너를 그만둔 지가 오래돼서 다시 한번 좀 다시 책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쩌면 우리가 아이가 걷는 데는 1년이 걸리고 말을 배우는 데는 뭐 한 4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기다려주지 않지 않냐. 그래서 조금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조금 기다려주고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KBS